네, 이번엔 수도권 그리고 경기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이은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 뒤로 강이 보이는데 수위가 꽤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네, 마을을 가로지르는 목현천 부근입니다. 원래 바닥이 드러나 있을 때가 더 많은 하천인데요. 보시다시피 연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은 상당한 양의 강물이 불어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폭우에 지반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3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직 복구가 다 안 됐습니다. 정류장도 아직 들어서지 않았고요. 무너진 안전 울타리도 다 못 세워서 플라스틱 울타리를 놔뒀습니다. 지난 밤처럼 오늘 밤도 주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저쪽은 물이 차고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려가고 모래주머니 하나 안 갖다 놓고 뭐 그 작년 8월 8일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민분들의 걱정이 참 많아 보이는데 비가 얼마나 더 올 걸로 예보돼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 저녁 8시까지 경기 남양주에 219mm, 가평에 20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주말에도 쭉 이어집니다. 경기 남부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까지가 고비인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짙은 안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내일 아침 해안과 가까운 인천 영종대교, 인천대교 주변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니까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서 이은진 기자가 전해왔습니다.